제가 그 동이전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사 조선전이 왜 한반도로 왔는가?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일단은 중국 지도에는 중국 동쪽, 이제 산동 장수가 지금 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우리 거라고 지금 배우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그걸 몰랐을까요? 변한 지나 많이 한반도라고 하는 거를 중국에서 몰랐을까? 내가 볼 때는 용인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 한족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볼때 한족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안이나 낙양 그쪽 그분에 있었고 그 동서남북으로는 다 이었는데 그 넓은 땅을 자기들 거라고 하려면은 이 동의를 어디로 보냈어야 되잖아. 서이 남이는 모르겠어요. 북이는. 이제 동이는 아무튼 한반도로 다 끌어간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마한 지난 변환이 그러면 땅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거를 한반도 역사라고 가르치는 사학자들은 그놈들은 몰랐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이제 그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러고 밀고 나간 거예요. 하여간 뭐 일본 서기 갖다 한국에 때려 박은 거 보면 너무 기가 막혀. 중국은 그나마 신라 백제 고구려가 있으니까 그걸 한반도에 때려 박았다 치는데 일본은 일본 서기는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게 역사서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판타지 소설보다 더 저질이야. 스토리가 이해가 안 돼. 그냥 괴담 수준이자 괴담 수준. 그걸 갖다가 일본 서기라고. 근데 내가 볼때 일본 서기도 그게 진짜 일본 서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땐 중국에 있는 외의 거를 지들 거라고 지금 가져간 것 같아. 그 외와 그 뭐가 접경 지역인데 한반도하고 외는 접경 지역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바다가 엄청 넓게 있잖아. 그 어디더라? 아니 또 찾으려면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뭐라고? 아이 그걸 찾아야 되나? 아이씨 모르겠어. 표시도 안 해놓고 아무튼 내가 어디서 봤는데 절대 그게 저기 한반도일 수가 없어요. 아이 몰라 몰라 찾기가 힘들어. 그 어저께 저기 완주문화연구소 보니까 세상에 한 담당 직원이 6명이나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우리나라 역사라고 내가 볼땐 역사 도둑질한 거예요. 한국 학자들은 학계 저기 그 사학자들은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 사기꾼들이야. 남의 거 훔쳐와가지고 우리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한 게 이하고 정약용인가? 그 사람들하고 뭐한 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시작했으니까 이게 그러면 조선시대 그 사람들이 이 역사를 왜 만들었을까? 한반도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도 파야 돼요. 아니, 가야가 지금 한반도 전 연구할 게 너무 많은데 무슨 뭐 여기 그 어떤 그 저기가 박사 그 저기 뭐 저기가 뭐 저기 단어 하나 가지고 논문 썼다고. 아니, 김무력 하나 가지고 논문 읽고 그다음에 옛 현인 그 김서현 이제 장군이 김유신의 이름을 지을 때옛 현인에도 유신이 이름이 있으니까 유신이 좋겠다. 그건 대화체잖아요, 대화잖아. 그걸 고려 때쓴거 아니에요. 고려 때쓴 거지만 그거를 유신과 만명 그 서현과 만명부인의 대화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걸 고려 때 썼으니까 옛 현인으로 썼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내가 지금 몇 군데 물어봤는데 그거를 그 고려시대에 썼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만명부인과 김서현의 대화다. 그러니까 모르겠대. 그리고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래요.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한반도에 지금 역사가 근간이 뿌리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이것도 5분만 되나? 계속 가는구나.
이게 노란 줄이 쭉 갔다가 다시 오네. 아우, 팔 아파 죽겠어. 이거를 대고 저기 지금 받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가야사 연구하는데, 아니 가야사가 아니고 한반도사 연구하는데, 김유신의 그 저기 흔적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백제와 고구려를 멸했다고 당나라 문집에 있대요. 근데 지금 이 여기를 보면 고구려가 살아 있어. 백제는 또 멸했더라고. 아무튼 이거 내가 이거 아무튼 차분차분 해야 되는데, 저기에요. 내가 이제 무령왕릉 끝나고 다시 이제 백제 그 고구려까지 다 봤는데, 사실은 이제 신라 것만 보고 그다음에 백제 거 조금 봤는데 고구려 것도 봐야 될것 같더라고. 이게 봐서 저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한반도는 없어. 그러니까는 실제 한반도 역사는 없는 거예요. 다 중국 역사 끌어와가지고 우리 거라고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기 갔다가 가야는 또 왜곡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는 가야는 2중, 3중으로 지금 공격을 당해서 없어졌어, 없어졌어.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지.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응? 하니까 기존 용과 배치되고 이동이 같이 그 깡패 새끼처럼 그런 짓을 했는가? 내가 참 아니 그 배운 사람들은 똑똑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모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냥 조건이 좋아서 공부해서 들어간 것뿐이야.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상황 판단 능력이 없잖아. 이걸 보고 제대로 저기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남의 해놓은 거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잖아. 근데 그거 누가 말했어? 누가? 근데 일본 사람이 그 이제 그 뭐지? 그 가라국기에 백호에 75,000명. 그러니까 우리 족보에는 보니까 만호에 75,000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저기 그 한국사 데이터를 봤더니, 그러니까 일본 학자하고 다른 한국 학자 한 사람은 그게 이제 백호가 만호에 오타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형식은 그게 아니다. 75,000이 오타다. 그렇게 했더라고. 가야에 제일 유명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가야에 정통한 학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런 걸 보고 나는 한번 다시 이 사람들하고 이걸 그냥 원문을 보고 한번 토론 좀 해보고 싶다니까. 왜안 하냐고. 응? 가야 문화재 연구소에서 뭐 필요성이 없다고. 그왜 필요성이 없어? 미친 것들이야, 이것들은. 내가 자꾸 그런 애면 너무너무 화가 나. 아무튼 이제 요건 요만큼 해야지.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한번 이제 그 이거 이제 신당서 부당서 그다음에 신혼대사 고대사의 백제 고구려 보고 다시 한번 이제 썰을 풀어볼게요.